사랑이라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죠.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고 다 그냥 지나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구해줬다.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사랑을 할 텐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대상을, 범위를 정해달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받는 사람 쪽에서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사랑은 상대방 위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믿음의 그 이웃들 앞에 우리가 무슨 큰 실수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본체를 놓치고 말하자면 점검되곤 해서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기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조그만 일을 잘했다 그래야 됩니다. 큰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은 국가가 동원되고 무슨 사회단체가 동원되고 하는 일, 이렇게 명분이 있고 큰일 말고 지나가다가 본 불쌍한 사람 외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언젠가 우리 그런 거 했었는데요. 그 신앙상의 구체적인 규범을 정해주십시오. 누가 그따위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식기도는 5천 원 이상이 돼야 한다. 뭐 그런 규례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육교에 누가 불쌍한 사람이 엎드렸다. 어떻게 하냐? 주머니에 손 넣어서 있는 동전 줘라. 그거예요. 그 신문에 칼럼을 써서 이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 정도냐. 이따위로 하지 말고. 그거는 그 일 맡은 책임자들이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근데 주머니에 잔돈 있으면 주고 지갑까지 꺼내서 주시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걸 신앙에다 그대로 갖다 접목하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을 논하면서 왜 서로 친하지 않냐 하면 서로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걸 놓치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봐야 되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하죠? 뭐 좀 잘하면 더 잘하기를, 더 높은 것으로 비평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싸움만 서로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그 해외 여행하다가 공항에서 누구 만나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 만나는 거 무섭고 그 중에도 같은 교인 만나는 게 제일 무섭죠. 왜? 이제부터 죄를 잠깐 져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불편해요. 불편하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만나는데 불편한 거 있겠어요? 그 무서운 돈 꼴레온의 마론 브란도도 손주랑 놀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아, 대부도 못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거 무슨 신자의 교양 필수가 이렇게. 왜 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넉넉함이 없냐 말이죠. 이게 무슨 이 운동을 해서 확인해야 될 것도 아니고 무슨 옆구리 찌를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놓치고 못 누리고 넉넉하지 않으니까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앞에서 성질을 부리죠. 성질을 부려요. 예전에 제가 홍정길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댕댕거릴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옳다 그르다 위주였거든요. 진리 위주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이 찔 수 있어?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질은 부려? 뭐 걱정이 있어? 쪄야지. 이제야 찌는 경지에 제가 온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살이
사랑의 이 그 용량이 풍성한 계절이 되셔서 저 한가위 보름달만하게 쌈쌈한데요 결론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왜 이렇게 겁먹고 사나? 다시 한번 성경이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하는 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집에 사는 손주와 할아버지 딱 그 대화잖아요. 이렇게 넉넉한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도 할아버지가 야 우리 손주 힘 세다 그러지? 고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자 된 기쁨을 평생 누리시고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